두 기자님 부산의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묵 아닙니까? 어묵. 어묵. 매운 어묵 아니면 무릎국도 있고. 어묵보다도 그거 있잖아, 호떡. 호떡. 호떡 유명하지. 대쩡 얘기하노 지금. 엄청 많아. 또 돼지국밥 먹고 호떡 먹으면 된다 아이가. 울산 애가 왜 이렇게 제일 사투리가 어색한가?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바로 씨앗 호떡이죠. 내가 맞췄네. 그런데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부산 깡통시장, 요즘 떠오르는 핫한 호떡은 씨앗 호떡 아니고요, 바로 달걀 호떡. 이야. 이 달걀 호떡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산에 위협적으로 등장한 신상 먹거리로요. 지글지글 튀긴 씨앗 호떡을 반으로 가른 뒤에 기름에 튀기다시피 구운 달걀 프라이 하나를 쫙 올리고 맛보장 120%, 새콤한 케찹과 고소한 마요네즈 더해주고요. 달콤한 설탕까지 솔솔솔솔 뿌려서 샌드위치처럼 다시 뚜껑을 덮으면 완성! 부산 가서 달걀 호떡 안 먹고 오면 부산 안 간 거나 마찬가지! 이제 부산 가면 요 호떡으로 여행 인증을 하셔야 진정한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 가서 한번 또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훌륭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식사 대용이야. 이건 또 간식 느낌보다는 일단... 배고플 때, 출출할 때. 그렇죠. 아니 뭐 씨앗호떡 먹다 보면은 너무 맛있는데 짠맛이 너무 없다, 아쉬워 이럴 때가 있거든. 그래요. 진짜 기가 막히다.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핫소스 같은 거 그렇죠. 넣어가지고 좀 맛있게. 단매도 괜찮거든. 네. 단매. 신박한 간식의 탄생. 올 가을부터 호떡 먹을 때 달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